자, 패스 나갑니다. 합니다. 연결합니다. 홍시우입니다. 홍시우. 홍시우 정지아이 내겨슛. 어시스트와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난 시즌 마치고 이번 시즌에 제주에서 이적한 이동수 선수 아니겠습니까? 야. 홍시우는 지금 본인의 어시스트 기록 포인트 하나 올리는 거에 와. 감동을 받았을 것 같고요. 이 피니시 너무 좋았네요. 야, 이건 10분 가까이 계속 밀리다가 이 공격 하나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네요. 그렇습니다. 야, 홍시우 선수가 공격적으로 좀 더 해줘야 된다. 와. 이런 것 같고요. 자, 홍시우. 자, 이거 위험 이러면 안 돼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뭐죠? 역습니다. 2대1 찬스입니다. 지금 공격 숫자가 적지 않아요. 적지 않습니다. 2대1 3대 3이 됐습니다. 자, 앞쪽으로 연결. 슛! 슛! 홍시우입니다.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입니다. 홍시우 첫 어시스트에 이어서 첫 득점을 만듭니다. 이야! 3대 0입니다. 이제는 진짜로 펑펑으로도 될 것 같은데. 야, 이게 쌉니다. 라인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제주의 약점을 인천이 고삐를 계속 당기면서 제대로 공격하고 결과물까지 만들어냅니다. 뒷문을 제대로 뚫어버립니다. 3대 0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네요. 야, 마지막에 김동준 골키퍼도 달려 나오면서 약간의 실수가 있긴 했지만 홍시우 선수의 집요함이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위기 상황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직전에도. 이번에는 인천이 만들어내네. 패스가 좋았고요. 이거는 공을 걷어내다가 잔디에 걸린 건가요? 이 스텝이 좀 엉킨 것 같아요. 달려 나오면서 그러니까 홍시우 선수의 스피드와 볼의 스피드를 같이 체크하다 보니까 놓쳤어요. 자, 이거는 홍시우 선수 개인의 어떤 영광이기도 하지만 인천 구단으로서도 상당히 큰 부담을 덜었습니다.